91통 큰 통독 가이드 22일 차입니다. 오늘 읽을 본문은 역대상 11장에서 15장 10편 8편 19, 편 29, 편 65, 편 68, 편 103, 편 108, 편 138, 편 역대상 16장입니다. 왕이 된 다윗의 용서들 역대상 11장. 본장에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된 사실과 그의 충성스러운 신하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 왕이 된 다윗은 예루살렘을 공략하여 수도로 삼았고 이때부터 다윗성이라고 불렀다. 10절 이하에는 다윗의 용사들에 관한 기록이 있는데 그 가운데 다윗 왕이 전쟁 중에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먹고 싶다는 중얼거림을 듣고 적진을 뚫고 들어가 샘물을 길어온 용사들의 이야기가 있다. 다윗은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적진에 들어가서 가지고 온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하나님께 아른다. 시글락에 있는 용사들, 헤브론에 있는 용사들 12장. 다윗이 사울을 피해 시글락에 있을 때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그들 가운데는 사울의 동족 베냐민 지파에서 찾아온 용사들도 있었는데 다윗은 그들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또한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하려고 헤브론으로 찾아온 갓 지파 용사들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 법궤의 운반 기랴야림에서 오베데돔까지 우사의 죽음 13장.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과 그 밖의 모든 지도자들과 의논한 후 기랴야림에 있는 법궤를 옮겨오는 대법궤를 싣고 가던 소들이 기돈의 타작 마당에서 갑자기 날뛰기 시작하자 우사가 법궤를 잡다가 즉사하고 만다. 그래서 법궤는 예루살렘으로 옮겨오지 못하고 오베데돔의 집에 머문다. 다윗의 번성. 블레셋을 물리침 14장. 다윗의 통치력이 강화되고 이스라엘 국력이 든든히 세워짐에 따라 점차 이웃 나라에게까지 그 영향 여기 미쳐서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궁궐 건축 자재들을 보내줌으로써 화친을 꾀한다. 또한 블레셋이 공격해 왔을 때 다윗은 하나님께 먼저 아뢰고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대로 하여 두 번씩이나 승리한다. 법궤의 운반 오베데돔에서 예루살렘까지 15장. 다윗은 왕궁 건축을 마치고 법궤를 안치할 처소를 예비한 후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기를 원했다. 이번에는 율법에 규정된 대로 레위인들을 수집하여 그들을 먼저 성결케 하고 그들로 법궤를 얻게 매어 운반하도록 하였으며 찬양대로 하여금 악기를 연주하며 찬양하도록 하였다. 하나님의 창조를 찬양 8편. 하나님의 창조의 위대함과 그의 영광을 찬양한다. 하나님의 계시를 찬양 19편. 자연과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면서 그 말씀을 지킴으로 죄를 짓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다. 여호와의 소리 29편. 자연현상 속에 나타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세상에 권능 있는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를 경배할 것과 그 이유를 말한다. 은혜에 대한 감사, 찬송 65편. 죄를 용서하고 구원해 주시고 백성들을 보호하시며 풍년을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에 대한 다윗의 감사 찬송이다. 승리의 노래 68편. 당신의 백성을 영원한 안식처로 인도하실 뿐 아니라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노래하고 있다. 예루살렘의 회복을 갈망 102편. 공고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예루살렘의 회복을 갈망하며 그 근심을 여호와 앞에 내어놓고 부르짖는 기도이다. 승리의 찬양 108편. 108편은 승리의 찬양으로 10편 57편 7절에서 11절과 60편 5절에서 12절과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기도 응답에 대한 감사 만물 위에 뛰어난 주의 위엄 138편. 감사 찬송 16장.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에 안치되었고 다윗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을 축복하며 감사 찬송을 부른다. 오늘의 통독 묵상입니다. 역대기 상하는 모세 율법에 익숙한 에스라에 의해 쓰여졌다고 추정됩니다. 사무엘하의 다윗의 역사보다 수백 년 뒤에 쓰여진 역대기 상하는 프로 귀환 세대의 학사였던 에스라에 의해 사무엘서와 사뭇 다른 관점으로 기록됩니다.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포로 귀환한 유대인들 가운데 있었던 에스라는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바로 세우는 일을 돕기 위해 남방 유다만의 역사를 중심으로 역대 상하를 기록합니다. 그래서 역대기에는 성전과 예배 문화, 제사장과 레위인들에 관한 기록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역대상에서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성 시온성, 다윗산성으로 들어올 때 다윗이 수금과 채금과 나팔을 불며 아삽과 그의 형제들을 세워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거국적으로 준비된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됩니다. 왕이 된 다윗은 여부스 예루살렘을 빼앗고 수도로 정합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옮겨오면서 감격과 기쁨이 넘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역대상 11-15장. 이 당시 성막은 기브온 산당에 있고 거기에 노제단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면서 감격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편들을 읽습니다. 그 감동에 느끼면서 시편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에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드러남을 찬양합니다. 시8편.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십니다. 시 29편. 땅의 소산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 65편.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시 68편.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십니다. 시 103편. 다윗이 전투에 임할 때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해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시 108편. 기도의 응답께 감사합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시 138편. 대상 13-16장은 사무엘과 사울의 통치 기간에 방치되었던 언약궤가 어떻게 예루살렘의 영원한 처소로 이동하게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16장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도착함으로써 이스라엘은 새로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적은 말씀이 삶이 들은 하루, 오늘 하루 더윗의 시편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여기까지가 91통큰 통독 가이드 내용이었습니다.